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레터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올리브, 올리브 골드. 골드 아시죠? 금색이라는 뜻이죠. 네, 올리브 골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 밖에 나와 있는데 저기 옆에 꼬물꼬물꼬물꼬물 좀 움직이는 애들 보이나요? 지금 여기도 앞에 나와 있고, 네, 여기도 나와 있고, 확대해서 보면 지금 어두운 데라 지금 화질이 잘 안 잡히는데 제 거미줄 열심히 치고 있네요. 네, 자연부화돼서 또 새끼들이 나왔습니다. 올리브 골드 합사해 놓은 지 지금 뭐 한 달 이상 된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됐는데 지금 날씨가 살짝 추워지긴 했는데 애들이 자연부화됐는데요. 이 사이즈는 지금 앙커 사이즈 보면 지금 손가락 한 두 마디, 세 마디 정도까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영상 올리브에서 보여드렸던 네, 그 개체보단 반절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준성체입니다. 네, 완전 성체는 아니고요. 준성체고요. 준성체에서 제가 메이팅 시키려고 골드 합사시켜놨다가 이번에 이제 수컷 뭐 다른 분한테 네, 빌려드리고 수컷 빼가지고 네, 봤는데 이제 새끼가 나와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금 어미가 이제 배가 고픈지 밖에 나와있고요. 밖에 나와있어서 먹여주려고 하다가 발견하고 이 영상 찍습니다. 그러면 좀 밝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촬영할게요. 네, 올리브 골드. 지금 그 전에 여기 사육장 이거 세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일단 코르코 튜브를 이용해서 만든 사육장이에요. 이거는 누구 사육장? 네, 안틀레스 핑크토 사육장이었어요. 안틀레스 핑크토 사육장이었는데 안틀레스 핑크토 암컷을 네, 빌려줘서 지금 메이팅 때문에 빌려줘서 지금 비어있는 장에 골드 수컷이 떴길래 암컷 작은 사이즈랑 그냥 합사시켜놨어요. 합사시켜놨더니 지금 애들이 네, 부화돼서 나왔고 지금 사육장 옮기니까 네, 당연히 암컷은 쏙 네, 굴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숨어 버렸어요. 지금 거미줄 여기저기 많이 쳐놨는데 화질이 조금 구리구리 하네요. 지금 애들 여러 마리 지금 돌아다닌 것 같아요. 지금 사육장이 커서 이거 옮겨서 뺄라 그러면 정신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화면에서는 네 마리, 다섯 마리 보이네요. 다섯 마리, 다섯 마리가 보이고 골드는 올리브랑 좀 다르게 전체적으로 골드 색깔이 많이 있죠. 새끼 때부터 네, 새끼부터 새끼 차이가 나요. 차이가 많이 나서 쉽게 구별이 되고 지금 선명하게 이제 보이나요? 네, 이게 마법의 장치를 장착해서 그래요. 이게 네, 애들 저 안에도 꼼질꼼질꼼질거리는데 얘 밖에도 네, 당연히 지금 돌아 저기 있죠. 네, 이 편석을 이용해서 우물가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물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세팅법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암컷은 저기 안에 숨어들어서 네, 쏙 들어가 버렸어요. 사육장 옮기니까. 네, 얘 오늘 옮겨줘야 될 것 같고 거미줄은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쳐놨는데 많이 쳐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이제 새끼들 빼려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재료들 지금 걷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세팅되어 있을 때는 재료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야 돼요. 유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어디 어디에 막 붙어있기 때문에요. 하나씩 하나씩 빼면서 우선 암컷을 네, 암컷을 빼내야 돼요. 암컷을 빼내고 이제 지금 새끼들 보이죠? 네. 암컷은 저기 안에 들어가겠네요. 지금 준성체의 새끼를 낳아서 아래 만약에 지금 새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 지금 보면 저기 귀뚜라미 먹고 있죠? 아까 전에 귀뚜라미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미가 또 물어다가 안에다가 깊숙이 넣어서 새끼들 먹으라고 넣어놨네요. 이렇게 어미들이 모성애가 강해요. 타란툴라들이 모성애가 강해서 먹이를 물어다가 애들 먹으라고. 네. 냠냠냠냠 하고 있네요. 애들이 꼬리가 좀 말라 있었는데. 그렇게 많진 않네. 지금
아미도, 네, 오물랑오물랑 뭔가를, 네, 쪼그락쪼그락 거리고 있네. 네, 그래도 무탈하게 잘 나왔네요, 애들 다. 네, 그러면 이 애들 싹다 옮겨줄게요. 네, 안녕. 골드, 이뻐요. Does it